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또 교회들도 우리가 전과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전과 같이 우리가 활발한 신앙생활 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실 뒤를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경제는 위기였고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교회도 항상 위기였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 교회는 코로나 있기 이전에 사실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는 대로 교회들마다 급격하게 수가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만들 수가 없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3분의 1이 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덮어지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위기 중에 코로나를 만난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침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미래학자도 오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서 얻은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과 컨텐츠 개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 기회에 회복하지 못하면 오랜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시대와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교회 갱신의 기회, 성도 갱신의 기회, 하나님께서 찬물을 한번 확 끼얹어가지고 정신이 번쩍나게 만드신 그런 일들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난주부터 우리 7주 동안 계속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찾아야 될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과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항상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다면 더 빛나는 교회가 되고 코로나가 물러가든 물러가지 않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구원관과 또 전도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셨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성도와 교회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는 위치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금의 터키 서쪽 중앙 끝쪽 중앙 부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방,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서 다시 내륙으로 내려가면 일곱 교회가 다 끝나게 될 텐데요. 거기서 한 에베소 교회에서 56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역시 같은 항구 도시죠. 이 서머나. 지금의 터키 이즈밀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즈밀이라는 지방이죠.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사실 터키의 2대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밀려가지고 3대 도시 안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즈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시도 항구 도시고 또 별명이 하나 있다면은 신전의 도시다. 신전의 도시. 왜 신전의 도시냐면 당시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 또 신전들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머나는 특별히 황제를 더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사실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기고가 만장해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많은 백성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상업활동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유익을 얻고 지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도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큰 대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판을 치고 더구나 황제의 신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많은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로로 끝나고 격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하시죠. 지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 테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지금의 환경에서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공공의 정말 적처럼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끔찍하죠. 실제로 우리 언제 우리 곁에 올지도 모르고 우리 가운데 누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같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축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힘을 내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 우리는 정면 돌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세 마디 메시지를 우리가 이번 주 가슴에 탁 품고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위기, 두려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알거니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이 세 가지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환난, 당연히 환난이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의 뜻을 들어보면 더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환난은 압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압력, 그 당시에 고문하는 그 환경을 보고 쓴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놓는다고 합니다. 큰 돌. 그러면 이것이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그냥 눌리자마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압박감에 짓눌려가지고 서서히 숨을 쉴 수가 없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안에 파열이 되고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짓눌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끔찍합니까? 이 정도입니까? 당시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인의 박해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불을 밝히는데 그 사람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풀어놓고 짐승처럼 사냥을 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십자가나 사자밥으로 이렇게 죽였다는 기록들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순교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폴리갑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고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즈메르에 가면 바로 이곳에 가면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고 이제 노구의 몸으로 안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어르신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잔혹한 사람들. 이 서머나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제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해요. 당신 나이도 많고 굳이 지금 이렇게 화형당해서 죽을 이유가 있느냐. 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한 번만이라도 이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당신이 이제 뭐 하겠소. 영향력도 없고 이제 죽을 텐데. 도망가 있는 거 잡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텐데 그냥 나의 주님이라 한 번만 해주세요. 살려줄게. 아주 선심을 썼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유명한 일화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잠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 여기 불이 무섭지 않소? 이 불이 당신 몸을 살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이 당신은 불이 무섭지 않소? 불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있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에게 예비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순교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정도로 서머나 교회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궁핍입니다. 궁핍은 가난이죠. 배고파서 죽을 정도의 가난. 한 끼 굶고 두 끼 굶는 정도가 아니라 줄여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6.25를 겪으신 분들 아주 좀 어르신들은 뭐 보릿고기 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너무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고생했던 분들은 누가 밥이 없다 뭐 먹을 게 떨어졌다 하면은 자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런 정을 보이기도 하죠. 왜 그 슬픔이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요 굶어 죽을 지역은 아닙니다. 불황 중에서도 이 지역만큼만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 있으면 먹고 살 만한 동네라는 거죠. 왜?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는 얼른 뭐하든지 먹고 살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굶어야 했는가? 이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업의 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했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숭배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에게 숭배함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고립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데, 타협할 때가 많은데, 서문학의 성도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고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주님은 보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그렇게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 부요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 궁핍함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이 뭐 감춰놓은 금덩이가 있었을까? 뭐 감춰놓은 어떤 뭐 보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요는 무슨 부요이겠습니까? 믿음의 부요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천국의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전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는 자만 가지고 있는 부요인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금은보화, 건물들, 땅들, 또 어떤 거대한 어떤 재화들이 있지만은 주인이 몇 년이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몇 년이나 그 주인이 되겠어요? 대대로 간다고 해서 몇 대나 가겠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내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포장하고 그렇게 갖고 나도 그걸 놓고 갈래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실상한 부요한 자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유산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당한 것은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은 모함, 중상모략,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삶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 없는 말을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폭발적으로 더 많이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이전에도 많은 불신자들은 사실 기독교를 없는 말로 지어내면서 많이 비방해 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참 인격적으로 점잖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점잖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기능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그냥 교회 비방할 때 목회자 비방하고, 여러분, 그 수많은 목회자 중에 좀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금 낸 지가 언젠데 지금도 세금 안 낸다 그래요. 예, 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금 내고 있었거든요. 예, 교육자 직원들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부터 시행하자 제1차로 내기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목회자를 세금 안 낸다고 왜 금방 드러날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 여러분, 교회가 한 매주에 적어도 5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확진자의 정말 10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교회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난, 신천지와 교회가 다른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하나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상모략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자기도 아닌 걸 알면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들은 모여서 애들을 죽여서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을 섬기는 집단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격하지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회락, 그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세력이 우리가 미워할 대상 사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끔찍한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없는 일이겠죠. 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남자들한테 매를 맞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남편이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 전설의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목격했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남편이 와서 술 취해갖고 머리끄레기 잡고 끌고 나가고, 그렇게 끔찍한 박해를 받아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원수처럼 미워하고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며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그 신발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예.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오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부모님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가 신앙 지키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서문화교회가 당했던 이런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잘 참고 잘 견뎌서 칭찬받는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 잠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환경에 있는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야, 다 알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받니? 그런데 잘 참고 있구나.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후에 말씀하신 너희 곧 고난을 받을 거야. 곧 끔찍한 고난을 받을 거야.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거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봅시다.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고 억울한 말 들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정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변에서 핍박과 박해와 그런 멸시를 당하는지, 참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심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우린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힌트들이 숨겨져 있죠. 뭡니까? 그 고난의 때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만 동안? 10일 동안 만. 10일 동안 만이라는 만자가 빠진 것 같아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런 환경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한 성도님들 심방했을 때, 너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심방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성도님을 심방했을 때 목회자인 제가 가서 곧 해결될 겁니다, 곧 부자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고 당신은
이 승리할 겁니다. 정의가 드러날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속 시원할까 말까 한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라는 말만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전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 말씀을 뒤에다가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시작과 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가난과 환난과 뭐 이런 중상무략으로 안 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조차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따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박해와 핍박, 전쟁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건재할 겁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교회는 날마다 더 강해졌고 본질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회가 막 기름기가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의 시기에,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목숨 건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예화를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정말 대표적인 두려움의 예화가 저는 1933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지은 금문교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높이 한 70m 되는데 인부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 봐. 지금처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1933년인데 실제로 1년에 26명이 추락사했습니다. 한 해에 26명이나. 그러니 인부들이 두려워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구물망을 크게 깔아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물망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 20% 빠르게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는다, 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두려워서 다리가 부들부들부들 떨리니까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릴까 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서울,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대. 서울 시내 인구가 몇 명이냐. 예. 천만이 훨씬 오는데. 하루에 기껏 50명, 30명, 그까지 거, 뭐, 많다고 적다고 말하기는 좀 기준이 모호하지만,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끼고, 거리 제한 두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열 다 열체크 하고, 또 우리가 마스크 한 번도 잘 안 벗고 이렇게 더운데도 견뎌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해야 되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막인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성하다가 코로나에 걸린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질병에 걸리고, 아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연 박해가 올 때 총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하는 시대가 올 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믿음으로 마스크 다 벗고 다 나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죠? 네. 제가 또 이거 누가 이것만 딱 따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갖고 원청교 목사가 다 교회 나오랜다라. 뭐 이렇게. 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래요. 주님은 죽었다가도 사신 분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결론의 부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충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더 충성하라. 충성이 뭡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관이다. 관.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죠? 면류관. 예,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사실 다 통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 관에는 두 종류가 있었겠죠. 왕이 쓰는 왕관 대표적으로요. 이 왕관을 주시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관입니다. 승리관을 주신 주님,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이 승리관 대표적으로 마라톤, 그 목표지 결승선까지 딱 들어가게 됐을 때 1등한테만 주어지는 이런 관입니다. 중간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 30년째 충성합니다. 우리는 지금 40년째 충성합니다.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했습니다. 찬양대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을 30년 했습니다.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나라 가는 날.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인생의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최후의 관이 승리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왜 지금 관 안 주시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중간에 면류관을 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모든 자 안에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받은 동일한 그 관을, 승리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그 감정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배고프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오늘 예배드렸던 성도가 내일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너 죽도록 충성해 이 말이 과연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렸을까요? 그 추상적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집트는 95%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종교경찰이 따로 있어요. 고문합니다. 추방합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80%가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왜 살 수가 없는, 서문학교의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고 너 예수님만 버리면 너 우리처럼 살 수 있어라는 그런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에 버거워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죽도록 전진적인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어렵고 위축된 이 시대에 다 숨어 지내고 싶고 정말 조심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예배조차 숨어 쉬고 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처음에 이제 3월 첫 주 때부터 무려 9주에 걸쳐서 한 번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도 우리는 몇 주를 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상으로만 예배드린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일 겁니다. 왜? 그때는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어요. 우리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십시다. 목숨 걸고 나옵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목숨 걸고 나왔을 줄로 저 혼자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회적인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애매히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년을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경멸하고 신앙의 문을, 전도의 문을 막는다면 이건 슬픈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다 재개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슬슬 이제 기지개를 피고 모든 식당과 학원과 학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스크 끼고 손 세정하고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사는 방법들은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네,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 너무나 고마워요. 조금 더 두렵다면 마스크 쓰고 찬양해도 좋아요. 차라리 더 다 많이 나오셔서 마스크 끼고 그냥 찬양하세요. 괜찮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에 이런 경험 처음이야 하실 거예요. 마스크 끼고 찬양.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방문하세요. 식당에서는 만나는데 왜 신방을 못합니까? 구역장님들, 성도님들 한 번씩 만나세요. 마트도 잘 같이 가시면서 왜 예배당에는 못 오십니까? 기도실에 오세요. 베델 성전 맨날 열려 있습니다. 이쪽 곳 저쪽 곳 10m 떨어져 앉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기지개 펴세요. 죽도록 충성이란 게 별겁니까? 지금 나가서 목숨 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지개 펴라는 건데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았던 칭찬을 1%라도 받고 싶은 우리의 소원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공허해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위축되어지고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많이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자님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증거를 보이고 이런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강한 교회, 어떤 세력도 멸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